나왔어. 어, 이 집 뭡니까? 음악 소리까지? 어. 살림꾼이시죠? 알죠? 어, 와인 담으라고? 와우. 나중에 뒤에 뜰은 있으니까 바베큐 오세요. 항상 바베큐를. 항상 바베큐 지금 찍혔어요. 몰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술과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아, 저 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레몬을? 어, 식물들한테 비타민C를 제공시켜주려고 했어요. 아까처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각종 게임이란 게임은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종목이 안 맞으면 저 종목으로 유인을 해서 각종 코로나 무섭지 게임을 않아요. 하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코로나 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면 한 달 걷더니 집에서 그럼 우리 고소하고 나 이제 우리 와프가 하라는 거 다 할 거야. 집에 있어! 이러면, 네. 골프 필요 없어요. 역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이날 방문회도 며칠이 지났는데, 아, 그 다음 날이죠? 김밥 사진과 여러 음식 사진을 보내주면서 방문을 유도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이미 이 하우스에 중독된 분이 두 분이 더 계셨어요, 이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사랑스럽고 진짜 멋있는 집으로 보이지만 저 캐터스 일명 선인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도소나 이런 데 가시면 철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창틀마다 선인장을 두어서 사람들이 못 도망가게.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편집하고 있는데요. 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혼자 느끼면서 웃고 있네요. 제 도전! 오, 오 됐어! 오, 통과! 넥스트! 넥스트! 다리, 다리 드세요, 다리. 여기 바가잖아, 이렇게 다져야겠다. 받는 거. 오! 오 들어갔어! 넥스트! 먹었어. 치킨 먹을 수 있다. 치킨 먹을 수 있다. 저기 되게 좋겠는데? 그 공기 정화? 어, 공기 정화. 너무 이뻐 집이. 무슨 동화에 나오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텅 비었어. 때문에 다들 행복한데요? 이거 버블 뽕뽕뽕뽕. 와, 추억의 게임입니다. 뭐 194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총 쏘는 거. 조심해, 조심해. 코너에 막 있으면 안 돼. 나와. 어떻게 하이라이트야 이거? 정말 좋아요. 인상하고. 영상 찍습니다. 하나하나 아까워요, 이런 게. 마셔보겠습니다. 향이 근데 너무 진하고 좋다. 생강이랑 계피 이런 거. 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러 가정에서 이런 현장이 목격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제가 몰래 잔입 했습니다. 잔입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망치는군요. 자, 치고 받고. 아, 치고 아니구나. 오! 오! 축하! 오! 없어! 역시 허당이시군요. 먹어보자, 신고 안 하게! 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우울해 계시는데 그냥 이 영상 보면서 웃으시라고 편집해 보았고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